이 시간에는 행잉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. 알루미늄 와이어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만듭니다. 우산 모양을 응용해서 베이스를 만들면 만들기가 좀 쉬워요. 이렇게 해서 엮어서 얘네를 붙이면 얘네한테 이제 실을 감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요거를 얘네한테 조금 고정을 시켜가면서 한다든지 뭐 그렇게 기준을 좀 잡. 알루미늄 와이어들을 체결해서요. 이제 형태를 만들어 놓고요. 와이어 부분에 면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이용했습니다. 그래서 실을 와이어에 감아가면서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. 위쪽은 괜찮을 텐데 아래쪽은 중간중간에 테이프를 한 번씩 붙여줘야 될 거예요. 네, 선생님. 그러고 나서는 나는 그냥 이게 나와야지 서로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방법이 달라서 이게 피나자예요? 맞아. 피나자는 돌아가시게 10평도 맞추셔야 되겠네. 예, 이렇게 해서 맞춰서 좀 이따 이렇게 해서 묶을 거예요. 얘네한테 다시 묶을 거고 이뻐. 좀만 맞아. 돌아가는 꽃갈 모양의 디자인을 두 개를 만들어요. 두 개를 만들어서 위쪽, 아래쪽 이제 연결하는 게 남았네요. 지철사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겁니다. 센터 부분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거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. 오늘 사용할 메인 꽃은 수국입니다. 이 수국은 말려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이지요. 수국을 프로폼에 꼽을 때는 철사로 와이어링을 좀 해주신 다음에 꽂아주시면은 훨씬 쉽게 꽃을 꼽을 수 있어요. 이거 조금 길게 하면 들어가기가 좋으니까 살짝 해가지고. 그 다음에 꽃은요, 아이비, 잎이나 옥시, 그리고 코스모스를 이용해서 꽃들을 구성합니다. 하긴 한데. 그 코스모스인데. 이 재료는 선인장입니다. 선인장을 이용해서 장식의 느낌, 아니면 열매의 느낌.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디자인을 좀 더 만들어 놓습니다. 아니, 엄청 잘했어. 대박인데? 아, 맞아요. 대박이야. 진짜 나한테 완전 신의 한 수인데? 풀손토가 신의 한 수예요. 진짜. 이 디자인은 작게는 신부 부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. 행잉 디자인으로도 응용할 수도 있고요. 공간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한쪽만 제작을 해서 테이블 데코로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디자인입니다.